이 탑이 존재한 지가 꽤나 오래됐었나 봅니다. 5층 탑으로 되어 있고 아주 작아요. 여기에 법성사에 대한 내력이 쭉 있어요. 있는데 서울 강서구 등촌로 39가 길 103이라 되어 있습니다. 창건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남아있지 않으나 다만 200년 전에 백왕 스님이 초가로 작은 토굴을 짓고 수행하던 곳이다 되어 있습니다. 법성사의 시초가 되었다고. 이곳은 백제 상고 시대부터 봉화를 올리던 곳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수대. 여기 커다란 표석이 있습니다. 철쭉동산이라고. 저 뒤로 철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성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법성사가 저 아래에 보이네요. 법성사는 철쭉동산 맞은편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서 140m 저 아래에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거 법성사는 철쭉동산에서 한 140m 정도 내려오면은 이렇게 하산하는 길에서 사이에 올라가면은 나옵니다. 바로 앞에 여기 사찰이 보이고요. 다 왔습니다. 관음사인가요? 자, 이렇게 위에서 쳐다봅니다. 여기가 바로 법성사입니다. 뒤가 굉장히 가파르네요. 건물은 한 4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저 아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곳이 법성사의 모습입니다. 맞은편이 종무소고 바로 오른쪽으로 대웅전이 있고요.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상인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건 산신각입니다. 이제 산신각이고요. 내부는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문이 잠겨 있지는 않습니다. 관음상에서 내려오면은 산신각이 있고 그 앞에 여기 석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웅전이 보입니다. 아, 여기 뒤쪽에도 건물이 하나 더 있네요. 극락천입니다. 저기는 여기 이제 대웅전이고요. 대웅전 바로 옆에 이렇게 또 열애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은 열애상 옆으로는 여기 극락전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해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음상이 저기 보이고요. 석등이 있고 여기 주차장이 있네요. 넓네요. 그리고 저기가 이제 종무소입니다. 아래에서 보니까 관음상이 더 잘 보이네요. 저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법성사에 대한 내력이 쭉 있어요. 있는데 거리 잘 알아먹을 수 없게 많이 헐거워졌네요. 이거 법성사는 저 기록이나 흔적은 한 200년 전으로 되어 있고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탑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저기 5층 석탑, 저게 6층이 아니고 5층인가 봐요.
여기 있는 탑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유수가 있는 탑인 것 같습니다. 이 탑이 존재한 지가 꽤나 오래됐었나 봅니다. 5층씩 탑으로 되어 있고 아주 작아요. 기단과 여기 사이에 문양이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고요. 여기 원래 글자가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운데로에서 두 개를 잘라내서 올렸고 여기는 잘라서 하나하나 올려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해서 5층 석탑. 석등도 꽤나 오래돼 보여요. 앞에 두 개가 있는데 밑에 아래에 한글이 적혀있네. 네, 봉수대를 거쳐서 법승사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면 화산하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법승사입니다. 법승사. 이 법승사는 옛날에 여기에 왕궁을 건립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풍수지리에서 아주 좋은 곳인데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치라고 해서 안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한 중요한 역사적인 고찰이 있었던 곳을 이제 뒤로 하고 다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